네, 그 인도에 계신 모든 팬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보고 싶고 꼭 직접 한번 찾아가서 같이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네, 그 제가 사실 인디아를 직접 방문을 한 적이 없어서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아쉽고 그래서 많은 인디아에 계신 분들이 이제 뭐 다이렉트 메시지라든지 팬레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알고는 있었습니다. This is Divya, India, and Saranyo. Have I got that correct? Yes, that comes from all your fans in India, Lee. Are you aware of your fan base in India? It's massive. 네, 그 제가 사실 인디아를 직접 방문을 한 적이 없어서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아쉽고 그래서 많은 인디아에 계신 분들이 이제 뭐 다이렉트 메시지라든지 팬레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알고는 있었습니다. So Lee, Pachinko is a pinball machine where you can win money like you would do while playing a slot machine. Do you think then the word Pachinko is used as a symbol of fate and identity in the web series?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적으로 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물어본 적은 없었는데 사실 그 시대 때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그렇게 넘어가서 사실은 합법적인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 약간 어둠에 있는 사업 분야에서 한국인들이 많이 활동을 했었다라는 걸 알고 있고,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선택받은 자들만 그 적은 확률에서 돈을 딸수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, 그 당시에 그렇게 생존하기에 모두가 생존할 수가 없었던 격동의 시기를 또 대변한 지점도 있지 않나라고 혼자 생각을 했었습니다. 기억하고 싶어, 동서. 얼굴들도 상상해본 적한 번도 없어?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살았을지. Hameo, 왜 그래요? And in Pachinko also talks about discrimination of Koreans from white employers. So have things changed when it comes to Korean racial prejudices? 저희는 정말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, 아무래도 예전에는 기술의 발달이 많이 이뤄지기 전에는 낯선 문화, 그리고 낯선 사람, 낯선 인종을 우리가 접하면서 살수 있는 기회가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더 그렇게 낯설게 느낄 수 있는 지점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, 이제는 사실 뭐 유튜브라든지 뭐 애플 TV 플러스라든지 뭐 많은 OTT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늘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늘 새로운 사람들의 언어를 듣고 또 새로운 컨텐츠를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예전처럼 그런 어떤 편견과 선입견 이런 것들은 많이 좀 사라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절대 뒤돌아보지 마. 앞만 봐. And just my last request, can you just say I love all my fans in India? 네, 그 인도에 계신 모든 팬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보고 싶고 꼭 직접 한번 찾아가서 같이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Thank you, Lee, and all the very best for Pachinko. It's going to be a major, major hit with the audience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